장은영 아나운서 최원석 이혼한 이유 남편 이원석 재혼 이 자리요. 미스코리아 출신 1호 아나운서이면서 결혼 당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장은영의 러브스토리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종편 방송의 TV조선 솔깃한 연예 토크 호각시에는 이승연, 오현경, 김성령 등 다수의 미스코리아를 배출한 이훈숙 원장이 출연해 미스코리아들의 근황과 대회 뒤 이야기 등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1999년 동학으로 최원석 회장과 결혼한 장은영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한편 당시 톱 아나운서였던 장은영은 무려 27세 연상 재벌회장과 사랑에 빠져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차와 또한 재벌회장과 아나운서의 만남 등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었죠. 이에 이훈숙 원장은 재벌가에서 장은영에게 다리를 놓아달라는 중매 요청이 빗발쳤다라며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서 놀랐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어서 장은영에게 직접 물어보니 처음엔 아니라고 하더라면서 청와대에 외국인들이 오면 통역을 해주곤 했는데 그때 만났다고 했다고 장은영과 최원석 회장의 첫 만남을 전했습니다. 이훈숙 원장은 또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쩐지 최원석 회장을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며 그 이야기를 듣고 불과 보름 후 스캔들이 빵 터졌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원석 회장의 남자다운 모습에 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한편 이 두 사람은 결혼 생활 1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그 이혼한 이유가 자녀 문제에 대한 이견인 것으로 알려져 최 전 회장이 가족사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습니다. 최 전 회장에게는 공식적으로 혼외, 자식을 비롯 전처들에게서 난 사남이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년간 살아온 장 씨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20살 시절 사랑했다는 한 여배우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장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부 이창희 씨의 차남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또한 1962년 최 전 회장은 60년대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던 육체파 배우 김혜정 씨와 첫 결혼식을 올렸으나 파경을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자녀로는 일남일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장남은 2000년대 초반 한 유명 여배우와의 연문설이 번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둘째 딸도 합성 피혁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노래 커피 한 잔으로 70년대를 풍미한 가수 펄시스터즈의 배인순 씨와 1976년 두 번째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배인순 씨는 2003년 출간한 저서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에서 최 전 회장과 결혼하기까지의 사연, 고초, 수백억 위자료설 등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소설의 형식을 빈 이 책에서 최 전 회장의 여성 편력을 서술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또한 둘 사이에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은 1998년 이혼했죠. 이어 1999년 최 전 회장은 KBS 아나운서 출신 장은영 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인데요. 당시 27살의 나이차가 화제됐습니다. 장은영 씨는 1996년 KBS 재직 당시 동아건설 주최 행사를 진행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때 최 전 회장이 아나운서 지망생인 자신의 자녀를 장 씨에게 소개, 두 사람이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장은영 씨는 2002년 이 딸의 혼사도 직접 챙기는 등 내조에 힘써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파경 후 지금의 남편인 이원석 씨와 재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은영 남편 이원석 씨는 고급 아동복 필모아 인터내셔널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8년 봉부안과 닐바르시라는 명품 브랜드를 직수입했고 현재 주요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은 20살의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으나 연락이 끊겼다가 2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하는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었죠. 한편 특히 장은영은 이미 이혼 경험이 있었으나 남편 이원석 씨는 미혼의 장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극비리에 언약식을 올린 후 2011년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 장은영은 이미 임신 6개월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은영 최원석 이혼한 이유 위자료.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KBS 아나운서 출신 장은영 씨와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장은영 전 KBS 아나운서와 이혼한 최원석 전 회장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이혼 사실을 공식화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KBS ETV 연예가 중계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은영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이혼에 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편 협의 이혼을 할 경우 3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없이 조기에 이혼하기 위해서라고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을 통한 이혼 조정 결정은 방법상의 선택이었을 뿐 두 사람은 사전에 심사숙고해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혼 배경 역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 전 회장 측은 두 사람의 이혼은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서로를 편안하게 하여 주려는 차원에서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최 전 회장의 여성 편력, 자녀 문제, 가정 불화 등이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연예가 중계에 따르면 장은영 씨는 평소 최원석 회장이 큰 사람인데 비해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환경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최 전 회장 측은 아내로서, 새엄마로서, 간호사로서 힘들어하니까 이제 자유롭게 놔줘야겠다며 이혼은 내 미안함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은영 아나운서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가운데 장은영이 그의 전 남편인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세 번째 아내였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장은영 아나운서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지난 1999년 비닐리에 결혼해 큰 화제가 됐다. 더군다나 장은영 아나운서와 최원석 전 회장의 27살이나 나이 차이가 있었기에 그 파장은 더욱 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이혼했습니다. 최원석 전 회장은 장은영 아나운서를 만나기 전 배우 김혜정과 펄시스터즈의 멤버 배인순을 차례로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장은영 아나운서는 최원석 전 회장이 세 번째 아내이기도 한데요. 이훈숙 원장의 말에 의하면 장은영 아나운서는 최원석 회장은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재벌 회장과 젊은 아나운서의 러브스토리? 이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 아나운서 얘기예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실제 결혼으로 이어져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요. 2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한 두 사람에 대해 세간의 이목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두 사람의 결혼은 11년 만인 지난해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돌싱녀로 돌아온 장은영은 이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결혼 소식이 들려 다시 한번 뜨거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임신 6개월째로 결혼을 한다는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은영의 새 남편은 그녀가 20살 때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었는데요. 어쩌다 운명이 꼬여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돌고 돌아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장은영은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지만 그녀의 새 남편은 그때까지 미혼으로 있었다니 세상에 이런 순애남이 또 있을까 싶네요. 장은영의 인생을 보면 한편의 소설 그 자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SBS 새 아침 드라마 어린 아내는 장은영과 최 회장을 모티브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극중 장은영 역은 장신영, 최 회장은 한진희가 맡고요. 김청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다음 달에 방영될 예정이라는데요. 최 회장과 장은영의 명예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인지 SBS는 특정인의 이야기를 드라마 소재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니 드라마 관계자가 장은영 최 회장 얘기를 소재로 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이 드라마 문제는 없을까요? 먼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과연 SBS는 장은영 최 회장 스토리를 드라마화하기 전에 두 사람의 동의를 얻었는지 궁금하네요. 앞서 언급한 대로 SBS가 특정인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무슨 동의냐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SBS는 관계자 말을 이용해 장은영의 과거를 이용해 홍보할 건 다 해놓고 관계없다고 발뺌하는 듯 싶네요. 어린아내 스토리를 보면 극중 테마파크 직원인 장신영이 연인과 헤어진 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가 다시 옛 연인으로 돌아가는 얘기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장은영 최 회장 사연과 너무 흡사한 얘기지요. 따라서 장은영의 재벌 회장과의 결혼 이후는 연인과 재혼숙도 위반이란 과정을 극중에서 그대로 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 시청자들은 장은영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SBS는 어린 아내 드라마로 장은영이 받게 될 따가운 시선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특히 장은영은 옛 연인과 만나 결혼 후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린 아내가 본인 얘기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는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장은영에게 재뿌리는 거와 다름없다고 봐요. 안 그래도 세간의 시선을 피해 아이 낳고 조용히 살 장은영 아나운서 최원석 이혼한 이유 남